꼬라지꼬라 하고 놀았더라. 뭐가 되려고 저러고 다니는지. 그러면 오디션인지 뭔지 보러 다닌다고 저러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. 너무 걱정 마세요. 안 그래도 태경 선배한테 말 좀 해볼까 싶어요. 태경이한테? 언니, 언니.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? 너 절로 들여보낼 얘기했다. 왜? 아 그래, 절로 보내라 그래. 집안에 스님한 사람 나오면 대대로 복 받는다니까. 내가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집안 일으켜줄게. 너 정말 뮤지컬 하고 싶어? 새삼스레 그거 왜 물어? 우리 집 식구들이 언제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관심이나 있었나 뭐? 네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식구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야. 그래, 나 같은 게 무슨 꿈이 있겠어. 그냥 이러고 살다가 어떤 논팽이 하나 만나서 시집이나 가면 되는 거지? 그렇게 해줄게. 말을 해도 꼭. 제발 사고나 치지 말어.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고생하신 줄 알아. 손님한테 못 들을 소리 들으시고. 아, 속상해서 정말. 그 옷감 내가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. 네가 무슨 수로 해결할 건데? 내가 그 인간한테 돈 받아낸다고 했잖아. 그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서 피코 100만 원 받아낼 거니까. 아. 수입을 생각하면 진짜 변호사는 뭐예요? 월급받아 집안비 가리는데 탁 쏟아부느라 변변한 옷 한 벌 못해 입고 좋은 남자 있어도 걱정이에요. 결혼은 뭘로 시킬 거야? 아, 다 제 짝이 있는 법이야. 저렇게 차라 태평 소리만 한다니까. 아, 저 이 양복 내일 저 드라이 좀 해놔. 너 결혼식 있어요? 아, 묘소 가야 하잖아. 물에 또 가겠다는 거예요? 이제 그만 가라고 했잖아요. 아, 돌보는 사람도 없고 나라도 가야지 어째. 성인군대 나셨구려? 당신은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아요. 난 아주 이맘때만 되면 가슴에 벌렁거리는 게 자다가도 벌떡증이 날 지경인데. 그거 매번 묘소 갈 때쯤만 되면 이거 특집이네. 좀 곱게 해주면 안 돼? 시방 곱게 해주게 됐어. 여태 내가 한 말 뭘로 들었어? 수임이가 여저 그때 급이 가리고 있다 이 봐봤는데 걷다 대고 어제 묘직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었긴. 어허, 이 아녀자가 어디서 야밤에 언성을 높이려? 드라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야요. 나는 못 해주겠습니다. 아버님 차 드세요. 어냐. 다녀왔습니다. 그래, 우리 장손은 일 잘하고 왔냐? 네, 할아버지. 왜 이렇게 늦었어? 사무실에서 회식했니? 아니요, 태경이네 공연 보고 오느라고요. 너 며칠 전에도 거기 갔다 그러지 않았어? 태경이가 요새 극단 사정이 안 좋거든요. 저라도 티켓 좀 팔아줄까 해서요. 태경이 걱정할 시간 있으면 네 걱정이나 해. 시간 남으면은 판례집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빨리 일을 배울 생각을 해야지. 하여간 생각하는 거하고는 놔둬라. 아, 친구들도 없고 취미생활 좀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? 아, 그런 건 지하가림 할 때 말이죠. 넌 첫 출근한 애가 옷차림이 그게 뭐냐? 네가 아직도 학생인 줄 알아? 양복이 답답해서요. 변호사면 변호사답게 입고 다녀. 옷차림에서 사람 기본이 나오는 거야.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엄마가 옷 좀 잘 입고 가라고 했잖아. 꼭 말을 들어 왜? 옷을 뭘 입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?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. 자꾸 태경이네 극단에 들락거리는 이유가 뭐야? 말했잖아요. 태경이 공연 티켓 팔아주려고 갔다니까요. 너 아직도 뮤지컬에 미련 남아서 그래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럼 차라리 일하고 왔다 그러지 공연 보고 왔다는 말은 왜 해? 네 아버지 뮤지컬 얘기만 꺼내도 펄펄 뛰는 거 몰라서 그래? 왜 거짓말까지 해야 돼요? 전 그게 더 이상해요. 되도록 아버지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으니까 하는 소리야. 눈치껏 그런 건 해야지. 엄마, 나 내 꿈까지 접고 아버지 뜻대로 변호사 됐어요. 그럼 된 거 아닌가? 대체 언제까지 아버지 눈치 보면 살아야 돼요? 현우야. 저도 그만큼 했으면 자식들이 했다고 생각해요. 더 이상 아버지 눈치 보고 안 살아요. 니들 점심 먹었냐? 먹었어요.